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올석의 일석오조 TV 올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밴쿠버에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메이플리치라는 약간 외곽에 위치한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에는 뒤에 보시면 골든 이어스 파크라는 유명한 프로빈스 파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보면 안쪽에 이제 조금 이따가 가보겠습니다만은 멋있는 만년설이 덮인 호수가 있고 캠핑장도 있고 낚시도 할 수 있고요. 또 보트도 탈 수 있는 이런 멋있는 공원에 잠시 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공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호숫가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골든 이어스 파크 주차장에 와 있습니다. 이게 차들이 평일날에서 거의 없는데요. 주차장에서 이동해서 호수까지 여러분에게 풍경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란 정말 우거진 숲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정말 멋있습니다. 예. 캐나다의 대표적인 죽죽보단 침엽수들이 지금 있고요. 예, 지금 저 밑에 캐네디언 사람들이 지금 벌써 피크닉을 마치고 가는 모습도 볼 수 있네요. 예, 여러분 보이시죠? 예, 사람과 나무 비교가 되시죠? 얼마나 큰지. 예, 보시면서 호수로 조금씩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수가 거의 보이는데요. 조금 이제 잠깐씩 내려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오늘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쉽게 햇볕은 조금 나지 않는 그런 날인데요. 일단 호수 입구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길 따라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왼쪽에 보시면 호수가 보일 것입니다. 예, 조금. 예, 조금 저희가 사이드 길로 왔는데요. 호수 정면에 가서 다시 한번 풍경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골든 이어스 파크 호수가 보이는 지점에서 내려가면서 호수 정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아마 이 나무가 서 있었을 것 같은데 나무가 쓰러졌네요. 예, 쓰러진 나무가 지금 있고요. 저 멀리 골든 이어스 파크 전망이 보입니다. 벤치도 보이고요. 또 밑에는 봄이나 여름철에 바베큐 할 수 있는 많은 테이블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 하이라이트죠. 만년설 산이 보이고 밑에 호수가 비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예, 여름철에 오면 여기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데 지금 이제 3월 초라서 또 평일날이라서 사람들을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몇 분이 와서 지금 있는데 산 꼭대기는 지금 눈으로 덮여 있죠. 예, 여러분에게 풍경 담아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평화롭고 조용한 호수입니다. 골든 이어스 파크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고요. 예, 여름철이 되면 여기 수영하다가 혹시 다치는 분들을 구조하기 위한 도구를 걸어두는 곳인데 지금은 추운 겨울철에 없습니다. 예.
사람들을 가끔 한 분씩 만날 정도로 굉장히 좀 쓸쓸한 호숫가 옆을 보고 계십니다. 예, 물가까지 한번 걸어서 여러분에게. 겨울철이라 그런지 호수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보통은 여름철 되면 여기까지 물이 들어오는데 지금 산에 눈이 덜 녹아서 호수물이 상당히 앞부분까지 와 있네요. 네, 조금 걸어가면서 골든이어스 파크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앞에 캐네디언 두세 분이 계셔서 호수와 사이즈와 산과 비교가 되네요. 예. 예.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예. 와, 호수에 산이 그대로 비치니까 정말 이쁩니다. 예. 예. 캐네디언 한 분이 우리 어렸을 때 했던 그 돌을 옆으로 던지면서 예.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립니다.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예. 예.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저 호수 한복판에 빨간 보트 한 대가 지나가는데요. 좀 변화가 있어서 찍어보는데 여러분에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빨간 색깔 보트를 타고 호수 한복판을 지나가는 모습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캐네디언 여성 두 분 계속해서 물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고요. 예, 지금 호수 한복판에 저 멀리 보면 하얀 폴대가 있고요. 폴대 뒤쪽으로 지금 빨간 보트 한 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화가가 수채화를 그려놓은 듯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네요. 산 위에 밑에 구름이 보이고 만년설이 보이고 빨간색 보트가 지금 호수 한복판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조금만 기다리면 하얀 부분까지 오면 더 빨간 색깔이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정면에 보트 한 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풍경들 보여드렸고요. 지금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옆길로 살짝 저희가 와서 옆길로 올라가면서 호수 옆모습 잠깐 멀찌감에서 보여드리는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캐네디언 한 명이 개를 데리고 지금 내려오고 있네요. 멀리서 보니까 개 한 마리가 지금 내려와 있는데 예,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는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를 지금 부르니까 열심히 주인을 따라 뛰어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개를 따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보면 꼭 짐승 같아요. 여기 위에 올라와서 보는 또 호수의 전경이 정말 나무와 함께 멋있습니다. 예. 또 보면 캐나다 특유의 나무의 이끼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이런 것이 자라려면 환경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이끼 밑으로 호수 전경 보고 계십니다. 예, 나무 주위로 해서. 그리고 요 앞에 보면 상당히 인상적인 나무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한쪽에 나무 그루가 거의 한 1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예, 나무 줄기가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이끼로 덮인 나무가 한 둥지에서 여러 개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또 여름철에 많은 피크닉을 할 수 있는 테이블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전혀 없네요. 예. 여러분, 이상 골든 리얼스 팍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메이플리치에 위치한 골든 리얼스 팍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특이한 이 나무와 함께 또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안녕. 안녕.